여러분은 조선 개국공신 하륜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모사, 책사 또는 음지의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하륜의 생애를 따라가 보며 조선 설계자 하륜 역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를 구한 공신, 하공진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륜은 이인임의 형인 이인복의 문하생으로 학문을 배우다 정도전, 정몽주, 조준 등 신진 4대부들처럼 이색의 문하생으로도 학문을 배웠고 1360년 국자감시에 합격해 국자감의 유생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1365년 하륜이 문과에 급제할 당시 시험관이면서 승이던 이인복은 하륜의 재능을 보고 아우 이인미의 딸과 결혼시켰는데 명문 가문과 혼인하게 되며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지만 하륜이 정치에 입문하여 활동할 시기에는 신돈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었기에 하륜의 정치 활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리 3년차로 접어들면서 정치 활동을 하던 하륜은 신돈 문객의 비행을 탄핵하다 신돈에 의해 파직되는데 1371년 신돈이 죽임을 당한 후에 복직되면서 치적을 인정받아 중앙정계로 진출했고 여러 관직을 역임했습니다. 공민왕이 시에 당해 죽고 우왕대의 하륜은 이인임이 제거되기 이전까지 꾸준히 관직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1388년 하륜은 여러 요직을 거치다 현재의 양양군 양주에 유배 보내집니다. 오늘날까지 하륜의 유배 이후에는 두 가지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태종실록 하륜 졸기의 기록에서는 최영의 요동 정벌을 반대하다가 양주로 유배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사전려 동국통감의 기록에서는 하륜이 이인임의 인척이었다는 이유로 최영에 의해 양주에 유배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륜은 이성계의 위화도회군 이후 관직에 복귀하지만 영웅군 왕환이라는 인물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일에 연루되면서 또 다시 유배에 처해집니다. 과거 신돈을 처벌할 때 유배되었다가 행방불명된 왕환이 19년 만에 돌아오자 인척 하륜이 돌아온 그에 대해 왕환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무고죄를 받아 광주로 유배 보내졌다가 추후 울주로 옮겨졌고 다음해 윤이 이초의 옥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혹이 풀리며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하륜은 전라도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조선 건국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하륜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전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경기도 관찰사를 지내며 경기도의 부역 제도를 개편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명나라 태조 홍무제가 외교 문서인 표전 내용을 문제 삼자 하륜이 명나라의 요구대로 정도전을 보낼 것을 주장하고 스스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일의 전말을 상세히 보고하여 명나라와의 표전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으나 이때 정도전을 보낼 것을 주장했다는 것에 정도전의 미움을 받아 좌천되었다가 얼마 뒤 충청도 관찰사로 복직되었습니다. 사람의 관상을 잘 보았던 하륜은 처음 정한군 이방원을 보고 장차 크게 될 인물인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방원의 장인 민재를 만나 내가 사람의 관상을 많이 보았으나 공의 둘째 사위만한 인물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그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이방원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 청했고 민재를 통해 이방원을 만난 이후 하륜은 이방원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하륜은 이방원의 측근으로 1차 왕자의 난을 성공으로 이끌어 종국에는 이방원을 왕으로 즉위시키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륜과 이방원을 떼어놓기 위해 정도전이 하륜을 충청도 관찰사로 내려보냈는데 하륜의 송별련에서 하륜이 취한 척하고 이방원의 옷에 술을 쏟아 독대하여 이방원에게 결정적인 책략을 진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종이 앞에 나가서 술잔을 돌리는데 하륜이 취한 채하고는 술상을 엎질러서 태종의 옷을 더럽혔다. 태종이 크게 노하여 일어나니 하륜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왕자가 노하여 가시니 내가 가서 사죄해야겠다 하고 뒤따라갔다. 태종이 의심하여 돌아보며 무엇 때문인가? 하며 묻자 하륜이 아뢰기를 왕자의 일이 위태합니다. 상을 엎지른 것은 장차 경복될 환란이 있기에 미리 고한 것입니다. 이에 침실로 끌고 들어가서 계책을 물으니 하륜이 말하기를 신은 왕명을 받았으므로 오래 머무를 수 없으나 이숙번이 정릉을 이장할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에 도착하였으니 이 사람에게 대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신 또한 진천에 가서 기다릴 것이니 일이 만약 이루어지면 신을 급히 부르소서 하고 하륜이 떠났다. 이렇게 하륜은 이숙번을 추천하고 그 병사들을 동원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고 있던 움직임을 피해 반란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으며 정종이 즉위했을 때 정사공신 1등에 책봉되었고
제2차 왕좌에 난 당시 박포 일당의 거병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선수를 쳐서 박포 1파를 죽이고 회양군 이방관을 유배시키기도 했습니다. 태종 즉위 후 좌명공신 1등에 책록되고 재상 반열에 오른 하류는 왕권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제 아래 태종의 개혁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와 달리 실무기관인 6조의 판서들이 국왕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한 6조 직계제를 도입하여 판서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상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하류는 지방통치 조직이 완전히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개수관을 두어 중앙집권화를 추진했고 지역명칭을 계층하는 등 경제면에서는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화폐통용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조선 초기의 법률인 경제육전의 편찬에도 참여하고 고려사와 동국사략 등의 역사서 편찬도 감독했으며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실록의 편찬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하류는 좌주문생제를 혁파하고 폭폐법 실시, 신문고 설치, 조세 제도 정비, 군제 개혁 등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하여 조선을 설계했고 하류는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며 명과의 관계를 다지는 데에 주력했는데 하류는 단순하게 명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명분이 아닌 안보라는 실질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외교를 진행했습니다. 1416년 하류는 노안을 이유로 치사하였고 같은 해 진산부원군에 임명되어 왕명을 받아 함경도에서 조선 왕조 시조들의 무덤을 살피는 일을 하고 한성으로 되돌아오던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하류는 시를 잘 지었고 성리학 학문 외에도 음양, 의술, 풍수지리에 두루 능한 인물이었으며 역사와 고전에 밝았고 예학과 제도에도 능통하여 명과의 외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하류는 여러모로 머리가 비상하고 처세술이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나이가 든 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말실수를 자주 했다고 하며 행정을 처리하거나 정책을 위반하는 등 정치적 판세를 짜는 부분에서는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권문세족 시절의 버릇을 못 고쳐 무력이 강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류는 무력이 강했어도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선을 잘 보는 능력이 있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금품수수와 부동산 개발로 재산을 모았으며 뇌물에도 손을 대어 노비들에게까지 벼슬을 팔아먹는다는 욕도 먹는 인물이었으나 태종이 극구 하륜을 비호해주어 무사히 넘어간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